순천향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병원의 39번째 개원 기념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자축하는 기념식은 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의 노고에 직접 감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을 나누고자 어색하지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장기 근속 표창을 비롯해 오늘 수상을 하신 교직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성대한 시상식을 열어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팀원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한껏 나누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9년 전 가슴 벅차게 치렀던 30주년 개원 기념을 새삼 기억합니다. 당시 우리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정말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함께했던 30년을 즐겁게 추억했고 함께할 미래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병원 건립과 2020년까지 창조적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을 이루겠다는 미래 비전을 공표해 큰 주목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어느덧 비전의 목표 시점인 2020년 허리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빛나는 역사의 능선 위에 우리는 당당히 올라서 있었습니다. 9년 전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새병원 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고 착공을 목전에 둔 것은 물론이며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우리 병원은 이제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종 거점 병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비전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일으켜주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열정과 헌신으로 임해주신 순천향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어둠과 절망이 아닌 별빛과 희망을 바라보는 순천향 가족이 되자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바라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온 인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일지라도 희망의 빛은 있기 마련입니다. 2021년은 분명 우리 순천향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해이고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학교법인 동인학원의 설립자이신 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마침내 우리 천안병원이 새병원 건축에 첫삽을 뜨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새병원 건립은 설립자께서 꿈꿨던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을 천안에 완성하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중부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도 함께 추진하며 감염병 극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게 될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병원의 롤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위대한 목표가 되는 두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부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분명 고난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만들어가는 자의 몫입니다. 희망을 향하는 긍정의 바라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순천향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 순천향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순천향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